네, 그렇습니다. 동의서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에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울산 지역 주민분들이나 철도 동호인분들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원래 동의선 전철은 1990년 초에 계획하고 2000년 초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디스폰 공사로 인해 20년 연기라는 사상 최대 연기 대상 노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20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노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서 동해선 2단계 구간 탑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승강장 안전문이 닫힙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승강장 안전문이 열립니다. 승강장 안전문이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고 대화나 통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물은 처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열차의 마지막 역인 퇴마강역입니다. 퇴마강역에서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퇴마강. The station number is K132. The last station. Passengers intending to travel on the train, please exit the train at this station. Thank you. 열차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